서희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안검하수 중에 전형적인 근막성 안검하수, 양쪽 눈의 근막성 안검하수의 특징과 그 수술 후와 그 다음에 삼백안이 교정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을 보면 여기 삼백안이 나타나 있죠. 삼백안이 나타나 있고 쌍꺼풀이 점점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쌍꺼풀이 예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쑥 꺼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하지 않은 경우는 매몰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이분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셨어요. 진행이 많이 되셔서 매몰법으로 교정하기는 좀 어려운 눈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근막성 안검하수라는 걸로 그 근막을 전진시키는 걸로 안검하수를 교정하고 5일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위에 꺼진 것도 이제 숨어 들어가 있는 지방을 해결했고 이쪽 눈도 쌍꺼풀이 높은 게 싫다고 해서 근막성 안검하수니까 이제 교정을 한 사진이죠. 쌍꺼풀도 낮추게 되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삼백안도 좀 좋아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 삼백안이 조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좋아질지는 그냥 알 수가 없죠. 그 뭐 생략적인 기전이 있긴 하지만 삼백안이 좋아지지만 그게 뭐 1mm가 좋아질지 2mm가 좋아질지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 눈에 근막성 안검하수를 실시를 한다. 근데 꼭 그 근막성 안검하수가 있을 때 반드시 양쪽 눈을 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다음 시간에는 매몰법으로 그거를 교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